MVP 수상자 전국대회 못했어 홍정호 홈도 기록하면서 팀의 사상 첫 5연패를 1997년 김주성 이후 24년 만에 나온 수비수 MVP가 됐습니다. 예, MVP 홍정호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. 정말 떨리고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 수비수라 받을 수 있을지 많이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저를 뽑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4년 전 제가 해외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왔을 때 제가 성공하지 못한 선수라 많이 뛰지 못한 선수라 찾아주는 팀이 몇 없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뤄준 팀이 정착되었습니다. 보답하고 싶었고 잘하고 싶었습니다. 정말 감사하게도 4년 동안 큰 부상 없이 많은 경기를 뛸 수 있었고 많은 팀을 할 수 있었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자신감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모든 게 전북현대 최고의 팀에서 최고의 감독님을 만나 최고의 동료들이 있었기에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든든히 전북의 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감독님은 결혼 기념일이신데 저는 오늘 와이프 생일입니다. 이렇게 순상을 선물로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전북현대 팬 MGB 여러분 항상 홈 경기든 완전 경기든 많은 자리를 채우셔서 저희 선수들이 올 시즌도 좋은 모습으로 응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 시즌에도 많은 승리와 많은 골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